자,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또 정나영 연구원 함께하도록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식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전반적인 상황으로 유 이사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사실 작년에 뭐 우리 증시도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올해는 참 잘 올랐어요. 그리고 네. 잘 오르고 또 이 쉬는 것도 건강한 조정 느낌이 받는데 전반적인 좀 상황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종목 장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은 타이밍도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한 뭐 연초 대비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사실이니까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15% 상승을 했어요. 네. 우리가 연초에 올해 증시가 적어도 15%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글로벌 증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믿질 않았고요. 뭐 지금 이제 근데 그만큼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 숫자가 나와서 경기가 괜찮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아요. 네. 중국 증시가 어저께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지난 작년 좀 과다하게 빠뜨린 게 있으니까 너무 하락시켰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현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 4분기 실적 자체가 예상보단 좋게 나오지만 네. 예상 자체가 어쨌든 작년 4, 4분기보단 줄어드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지를 지금 짚어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 종목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으면 상승하는 그런 주기가 오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가 올랐던 만큼 쉬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 쉬는 가운데서도 개별 종목들의 장세는 사실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종목별로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은데요.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좀 오르기 위한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기반이 돼야 될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쉬어가는 장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네. 어쨌든 다른 어떤 트리거 포인트, 캐탈리스트라고 하죠. 네. 그래서 모멘텀이 만들어져야지 이제 다시 또 올해 1, 4분기 있었던 상승장이 나오는 거죠. 그 시기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늦어도 아마 9월 달에는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 6, 7, 8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네. 쉬어가는 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시 모멘텀이 바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가 모멘텀을 만들어줄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에는 저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는 미 연준과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그런 타이밍이 오면 당연히 이것이 캐탈리스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다시 한 번의 상승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쉬어가는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 요건이 아니라 세 가지 중에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좀 받쳐줘도 시장에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첫 번째, 그럼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인하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글로벌 시장 속으로 통해서도 이 금리 부분에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똑같이 금리도 지금은 쉬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보합이죠. 더 이상 증가 인상 안 하겠다. 이게 뭐 사실이고 이제는. 근데 이제 언제 인하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금리를 판단하게 하는 지수 중에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들어갈 겁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물가죠.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1.9%대로 회복을 하는 모습 나오죠. 주거 물가도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튀어서 지금 2.3% 2% 목표치보다 높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아 금리 인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기대를 버릴 수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근원 인플레이션 더 중요한
중앙은행들이 항상 지켜보는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는 아직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2%까지 하락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고 미국도 만약에 이게 더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인상이 아닌 인하하는 시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장의 인하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 미중 무역 협상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가능성 일단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중앙이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 네. 이 말씀 드렸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입장에서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협상 타결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경기가 돌아서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쵸. 내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나리오별로 관세 부과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테이블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의 10% 관세로 봤을 때는 물가상승률을 0.2% 정도. 근데 만약 25% 올려버리면 물가상승률을 0.5%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건 정말 경기에 정말 안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 타결이 되고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회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당선이 될 수 있는 재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타결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다음 달 초 이때는 사인하지 않을까 5월 초 정도에 사인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번에 일본의 5월 중순 하순에 방문하겠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 무역 협상 타결 관련해서는 이제 5월에 참 이제 가정의 달 우리 이제 5월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해야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에 전체적인 이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도 좀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마련되길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경기 선행 지수의 바다 그리고 반등에 대한 여부를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로 좀 가늠해 보면 좋을까요? 네. 자, 테이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2월 숫자가 나온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냐면 2017년 11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진 게 16개월, 17개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네,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듯이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 숫자는 0.08 줄어들었고요. 아마 3월달 숫자는 거의 뭐 0에 가까울 거고요. 아마도 4월달 숫자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언제 발표가 되느냐? 지금 2월달 발표가 4월이었죠. 5월 내지 6월 이때는 발표가 나올 것이고 늦어도 6월 7월달에는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에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시고 또 만약에 정말 이런 것이 다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안 돌아선다 하더라도 9월 달이 되면 기억하시겠지만 ECB의 양적 완화가 들어오고요. 네. 또한 미국의 대차대조 축소가 멈춥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고 늦어도 9월 달에는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종목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개별 종목들의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짚어보는 시기를 가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보자면 이제 9월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시장별로 지금 선진국 쪽이나 뭐 신흥국 쪽에 있어서의 상승 여력을 좀 점검해 보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 저희가 또 다시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 펀드멘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숫자로서 돌려봤더니 선진국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18% 정도 나오고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신흥국이 22.4%가 나오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결국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이만큼 펀드멘털이 받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또 다시 이 상승 여력에 맞추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게 되니까 거기에 기대를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량연구원과 함께 오늘 개별 종목 장세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네 가지를 좀 체크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JP모건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에 또 실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JP모건은 미국 대표 금융주답게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종합 금융 지주 회사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산 2.6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은행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와 함께 미국 4대 은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1분기 매출과 순이익 EPS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했고 순이익도 5% 또 EPS가 12% 상승했습니다. 또 1분기 순이자 마진은 2.56%로 전년 동기 대비 8bp 상승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자 지역 금융 사업 부문에서 고객 투자 자산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고 신용카드 서비스 및 자동차 리스 부문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했습니다. 기업금융 투자은행 사업 부문도 선전했는데요. 채권 트레이딩 및 어드바이저리 매출이 각 21%, 12% 성장했습니다. 또 IB 수수료 매출이 18.4억 달러로 기록하면서 미국 IB 트레이딩 매출 1위를 유지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에 미국에서 장기 금리 하락과 장단기 금리차 축소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수료 증가 그리고 낮은 예대율에 따른 대출 증가로 안정적인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미국 소비자 임금 상승률과 저축률 상승으로 부실 채권 우려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의 ROE가 미국 투자은행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고 또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도 30.5%로 양호합니다. 향후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미국 은행주 밸류에이션 매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금융주 가운데 JP모건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웰스파고 또 다른 금융주 볼까요? 네,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는 1852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 금융기업으로 은행, 보험, 투자, 모기지,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현재 미국 및 전 세계에서 약 7,950개 브랜치를 운영하면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역시 최근 2019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실적 발표에서 미국 장단기 금리차 축소 또 장기 금리 하락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분기 순이자 마진율이 2.91%로 동종업계 평균인 3.3%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또 비용 지급 비율 역시 66.2%로 시장 예상치 64%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봤을 때 지역금융 사업 부문에서 순이익이 2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6%나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 순이자 수익이 7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웰스파고는 2019 예상 PER이 10.0배, PBR이 1.2배로 저렴한 수준이고 ROE도 준수한 수준이라고 분석됩니다. 동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올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3%에 가까운 배당률 수익률을 고려할 때 주가의 추가 조정은 한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주 두 개, JP모건과 웰스파고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엔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태양광 저희가 뭐 자주 언급했었던 종목입니다. 진코솔라 볼까요? 네, 많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네. 진코솔라입니다. 2018 회계연도 4분기 그리고 2018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동사는 매출액이 77억 2천만 위안으로 분기 대비로 15%,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 상승했습니다. 또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로 각각 26.2%, 90%를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연간으로 봤을 때 동사의 매출액은 27억 9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는데 이는 상반기에 20%대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매출이 성장하면서 일부 하락폭을 상쇄한 수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G2 태양광 지원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지난 2월 간담회에서 지난해 대폭 축소된 보조금, 태양광 관련 보조금을 회복시키고 또 태양광 지원 부문에 대한 부문과 방식 수정을 논의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태양광 투자세액 보조, 줄여서 ITC라고 하는데 이것을 도입하면서 태양광 수요의 지속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코솔라는 미국에서도 플로리다주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설립했는데 올해 2분기 내에 최대 생산 능력으로 가동될 예정이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물론 태양광 산업에서 치킨게임에 따른 가격 하락 지속 가능성, 그리고 최근 하나큐셀이 태양광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던 특허 소송 관련 우려가 상존하고 있지만 진코솔라는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고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기업 더 볼 텐데 이번에는 IT 관련된 기업 소프트뱅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은 1981년에 설립된 일본 최대 IT 기업으로 1996년에 미국 야후와 공동 출자로 일본 야후 설립, 그리고 이후에는 알리바바 지분 투자, 뭐 스프린트, 슈퍼셀, ARM 인수 등을 통해서 규모를 확장했고 2019년 3월 15일 기준으로는 시총 11조엔 규모의 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8 회계연도 1에서 3분기 누적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1에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의 43.5%에 달하는 8천억엔 정도가 비전펀드 운용 수익에서 창출됐습니다. 이는 소프트뱅크가 일본 내 통신 부문을 상장한 이후 첫 실적 발표에서 투자 회사로의 성공적 전환을 보여주는 부문입니다. 비전펀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또 성공적인 엑시스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점은 도요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버 자율주행차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 무인항공기 제조업체와 태양광 에너지로 움직이는 드론 실험 등 혁신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버는 소프트뱅크가 지분율을 16.3%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5월에 상장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매출 성장세 둔화나 리프트 상장 후 주가 부진으로 우버의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치는 소폭 하락했지만 우버이츠, 우버웍스 등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아직도 우버의 성장 전망은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IPO로 10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고 상장 전후로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의 주가 상승 지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관련해서 4가지 금융주 2개,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 하나, 마지막으로 IT 관련된 종목 하나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글로벌 주식 속으로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정나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